안녕하세요. 혜비쌤의 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북을 6강이죠. 지난번 5강에서는 검정색 충전기와 깃털을 그렸는데요. 검정색 충전기를 그려봤으면 흰색 충전기도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6강의 소재는 바로 흰색 충전기와 나뭇잎입니다. 왜 흰색 충전기와 나뭇잎을 선택했느냐고요? 우선 교수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를 보면은 대비되는 소재들로 묶어서 낼 때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충전기는 직선형인데 나뭇잎은 곡선형이고 충전기는 인공물인데 나뭇잎은 자연물이고 또 충전기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딱딱한 고정형 소재지만 나뭇잎은 비교적 부드러운 가변형 소재죠. 그 외에도 충전기는 무채색이지만 나뭇잎은 유채색으로 여러 가지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이 차이점들을 그림에서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가 관건이겠죠? 흰색 개체를 그리다가 꾸정물에 빠진 것 마냥 회색 개체가 되는 경험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흰색 개체가 회색 개체가 되지 않도록 예쁘게 그리고 쉽게 채색하는 방법을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충전기의 밑톤을 초벌해줄 거예요. 사용한 색상은 신한 틴트 물감인 그레이와 잔 브릴리언트 넘버 2의 화이트를 소량 섞어주었어요. 사선 붓의 끝부분이 라인을 타고 가면서 깔끔하게 채색해줍니다. 하이라이트는 남겨가면서 초벌해주세요. 다음 오른쪽에 꺾이는 면에도 같은 색을 칠해줄 건데 이번에는 화이트를 섞지 않고 약간 짙은 색으로 칠해주세요. 저절로 면이 탁 꺾여서 입체감이 살아났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밝은 면과 중간 면의 색 차이를 크게 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중간 면이 너무 어두워지면 흰색 개체가 아닌 우중충한 회색 개체가 돼버릴 수 있어요. 중간면도 밝아야 흰색 개체로 인식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반사광 부분을 채색해 볼 거예요. 홀베인의 마일스 바이올렛의 그레이를 섞어서 어둡고 탁한 붉은색을 만들어줍니다. 흔히 말해 팥죽색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도 잘 맞추고 덧칠 노노! 최대한 원터치로 맑게 채색해 주셔야 예쁘게 나오겠죠? 충전기 윗부분에 나뭇잎 그림자까지 같은 색으로 밑톤을 칠해 놓을게요. 다음 아이보리 블랙과 뉴트럴 틴트를 섞어 어두운 면들을 다 채색해줍니다. 반사광 부분에 팥죽색을 어느 정도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저는 어두운 면을 칠할 때 2D인 그림이 앞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입체가 되는 느낌이라 제일 기분 좋더라고요.
충전기 앞부분에 튀어나온 플러그는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요. 3호 붓으로 꼼꼼하게 원터치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남겨서 칠해줍니다. 광택과 어둠을 강하게 대비시켜야 반사체 느낌이 제대로 살아나겠죠? 플러그 밑에 그림자도 그려줄게요. 이때 빛 방향 생각해서 그림자는 왼쪽 아래에 그려줄게요. 어둠을 빡 잡고 나니까 대비가 너무 강해서 경계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겠죠? 이제 경계가 생긴 부분들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줄 거예요. 물감을 사용해도 되겠지만 마카를 사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채색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코픽 스케치 마카 W1번, 5번, W7번, 10번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W는 웜 그레이를 뜻하는 거랍니다. 마카를 사용하여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고 반사광도 풀어주고 모서리 각도 더 강조시켜줍니다. 마카가 물감이 칠해진 곳 위에서는 연하게 올라오고 물감이 안 칠해진 곳에서는 더 진하게 올라오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옐로 딥에 화이트를 섞어서 처음 남겼던 하이라이트 주변에 변화색을 넣어줄 거예요. 어두운 부분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밝은 면에서만 따뜻한 빛이 내리쬐는 듯한 느낌을 연출해주세요. 이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변화색을 주면 그림 분위기가 훨씬 예뻐지고 따뜻한 느낌을 준답니다. 이렇게 하면 충전기는 어느 정도 끝이 났어요. 이제 나뭇잎을 칠해야겠죠? 나뭇잎의 밝은 면에 먼저 리프 그린을 사용하여 맑고 쨍한 색채감을 넣어줄 거예요. 초벌 위에 리프 그린과 퍼머넌트 그린을 섞은 초록초록한 색으로 나뭇잎 본연의 색을 올려줍시다. 나뭇잎에도 그늘을 만들어줘야겠죠? 옆면의 두께를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여기 뒤집혀 있는 부분에 어둠을 딱 때려주시면 밝은 부분의 색감이 더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리프 그린에 후커스 그린을 섞어서 조금 더 짙은 초록색을 만들어주세요. 나뭇잎 면을 잘 칠해놨으니 그 위에 인맥을 묘사해 줄 거예요. 세부 묘사를 할 때는 3호 붓으로 섬세하게 그리는 게 좋겠죠? 인맥 주변을 붓으로 슬쩍슬쩍 긁어서 약간의 굴곡을 표현해 줍니다. 자연물 느낌이 나게 강약을 더 많이 표현해 줍시다.
전체적으로 충전기와 나뭇잎의 채색이 마무리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체적인 색감과 명암을 표현해 준 것이고요. 이제부터 마무리를 꼼꼼하게 잘 해줘야 완성도 높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어두운 부분 중에서 진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포스터 컬러 블랙을 사용해 줍니다. 이때 처음 칠했던 어둠을 조금 남겨가면서 채색해야 해요. 그래야 반사광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이제 색연필을 사용할 차례. 1054와 935를 사용해서 외형 정리를 꼼꼼히 해주고 모서리 라인을 강조해서 꺾인 면을 정리해 주었어요. 이렇게 해주면 물체의 외형이 더 또렷또렷해지고 입체감도 더 살아나서 완성도가 더 높아지겠죠? 이번엔 밝은 부분과 변화색이 비슷한 940색을 사용할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더 돋보이도록 변화색을 강조해주세요. 색연필은 강약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마무리를 하기에 정말 좋은 재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세부적으로 입체감을 조금만 더 살려볼게요. 포스터 컬러 화이트를 사용해서 충전기 모서리 부분을 더 강조해주고 나뭇잎의 하이라이트도 세밀하게 찍어줍니다. 귀찮아하지 말고 꼼꼼하게 마무리해봅시다. 자, 드디어 흰색 충전기와 나뭇잎 그리기 끝! 혜지쌤의 일기. 나는 오늘 흰색 충전기와 나뭇잎을 그렸다. 문제는 흰색이다. 흰색 개체를 잘못 건드렸다간 고정물에 빠졌다 건진 우중충한 회색 느낌이 날 게 뻔했다. 쉽게 그리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간단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흰색 개체는 흰색답게 중간면도 밝게 뽑아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 어두운 면과 대비를 주면 밝은 면의 색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다. 쉬운 방법을 알려줬으니 이제 북을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은 흰색 개체 따위 1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또 그리기 어려운 개체가 뭐가 있을까? 어디서 누군가가 다음 그릴 개체를 부탁해 주었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댓글이 기다려진다. 혜지쌤의 일기 끝!